호흡을 복식 호흡을 해서 호흡을 어디까지? 비후강까지 끌어올려서 여기를 증폭시키는 거예요. 비교를 해드릴게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죠? 성대발성이죠? 비후강으로 올려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훨씬 강해졌는데 성대는 전혀 무리가 가지 않았어요. 공기는 지나갔고 여기를 울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다들 혼자 고민합니다. 아니, 여보세요. 숨을 쉬면 하, 이게 정상인데 거기를 어떻게 이걸 어떻게 올립니까? 이제 이걸 또 재밌게 연습하는 방법이 있네요. 숨을 들이마시고 코로 바람을 한번 내쉬어보세요. 이 느끼기 쉬우려면은 손가락을 갖다 대고 하시는 게더 편할 수가 있어요. 자, 코로 내쉽니다. 시작. 콧구멍 안에 뭐가 막혀 있어요. 이걸 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흠. 나오면 닦고 하세요. 괜찮아요. 좀 세게. 하니까 콧구멍 언저리가 약간 간질간질 올라온 거예요, 공기가.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서 아이들, 학생들 가르칠 때 기껏 해봐야 대학 수업이 15주입니다. 15주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빼면은 13주예요. 13번 만나요. 13번 하루 3시간 만나가지고 그한 학기 동안 어떤 학생들은 확 달라져요. 어떤 학생들은 제자리예요. 이 차이는 두 가지죠. 타고난 탤런트가 다르고 두 번째 절박함의 차이예요. 나는 이거 꼭 해내야 돼 싶으면 한달 안에도 돼요. 야? 코가 막혔다 생각하고 수업 전에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짧게 10번, 길게 5번 하고 수업을 시작해요. 짧게는 어떻게? 한번 호흡을 크게 들이마시고 한 방에 내요. 흠. 코 진동해요. 흠. 흠. 이걸 10번 가요. 그 다음에 길게 호흡을 최대한 길게 가져가면서 5번 가요. 흠. 길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호흡이 되는 데까지 그렇게 매일매일 조금씩만 연습하시면 어느 순간 이런 느낌이 와요. 이 얘기를 하다가 턱을 살짝 당기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발성 포인트가 위로 올라가요.